네, 안녕하세요. 매일경제TV 이선영입니다. 네, 2021년 성장 주도주를 찾아보는 시간 오늘도 마련을 했고요. 오늘은 시황과 함께 또 연말 중국의 네, 철강 감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서 관련해서 또 주목해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또 우선 시황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네, 일단 지난주를 돌아볼 때 미국의 델타 변이 확산이 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지금 골드만삭스도 미국의 연간 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달 6.0에서 5.7로 하향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이 4분기 전망치에 있어서도 6.5% 수준이었던 것을 5.5% 수준까지 좀 낮추게 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계속 좀 본격화되고 있고요. 그리고 연준의 베이지북에서도 델타 변이 확산이 서비스 업체의 경기 둔화를 초래할 수가 있고 노동력 부족이라던가 고용 부진 등의 초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제 회복을 늦출 수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으면서 또 지난주에 또 한국 증시에는 선물 옵션이 또 동시 만기까지 있다 보니까 시장이 좀 약세를 계속 좀 이어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, 그리고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었지만 또 정부의 온라인 금융 플랫폼 규제와 같은 얘기들도 좀 나오면서 또 중국은 또 뭐 엔터주들 뭐 규제와 관련해서 또 얘기도 나왔고요. 그러면서 이제 대형주인 네이버나 뭐 카카오 이런 종목들도 좀 하락하고 또 엔터주들도 부진한 흐름까지 좀 이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, 하지만 이제 선물과 옵션의 동시 만기가 좀 마무리되는 데 따라서 금요일장에도 반발 매수세는 좀 들어온 모습들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오늘장도 전일 뉴욕 증시가 하락으로 또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경제 회복 둔화 우려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오늘 또 저희 장은 뉴욕 증시 대비는 좀 선방을 하면서 특히나 코스피에 외국인과 기관에 좀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온 흐름이고요. 아무래도 최근 또 일단 하락을 하면서 이런 긴 좀 박스권의 흐름상에서 하단부에 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돈이 들어오는 흐름으로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주까지도 좀 견조한 흐름으로서 최근에 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네 아무래도 최근 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상대적으로 강세를 좀 띠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조정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거기다가 다음 주 또 추석을 앞두고 있는 주기 때문에 네, 이에 따른 조금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네요. 네, 좀 차익 실현 물량은 좀 주 초반에는 조금 나올 수 있지 않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이제 추석을 위해서 또 이런 현금을 좀 마련하려는 또 분들이 좀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D+2일 때 저희가 또 현금이 좀 들어오게 대자로 들어오니까 그걸 좀 감안한다면 수요일까지는 조금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네요. 네, 하지만 이제 개별주 장세 흐름은 뭐 계속 좀 이어질 것 같고요. 특히나 최근 이 코스피를 봤을 때 뭐 조선이나 유틸리티 그리고 이쪽은 이제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. 그리고 뭐 반도체라던가 또 건강관리 쪽, 뭐 증권이나 또 소프트웨어라던가 이런 업종들의 실적 전망은 좀 더 하향이 좀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고 반면에 이제 철강이라던가 뭐 건설 쪽, IT 하드웨어 쪽 그리고 이제 화장품이나 의류업 쪽 네, 또 은행 업종 전반적으로는 실적 전망치들이 좀 더 상향되는 쪽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네, 그래서 기업들의 어떤 실적 피크아웃 우려 본격화는 좀 이르기는 하다라고 보지만 또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상향되지 못하는 좀 구간은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, 그러면서 또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좀 정점도 좀 보이고 있으면서 9월 8일 지금 미국 베이지북에서 7월, 8월에는 미국 경제활동이 델타 변이 증가로 인해 위축됐다라고 좀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확진자들이 좀 감소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앞으로 경제활동 좀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또 키울 수 있는 내용이 되겠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경제지표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최근에 좀 낮춰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오히려 경제지표는 조금 더 개선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앞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완화적 통화정책이
기조가 좀 이어질 수 있는 기대감도 사실은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내용이 아닌가 봐야 될 것 같네요. 네, 그래서 지금 추석 연휴를 좀 앞두고 있는 점에서 수급은 약간의 공백은 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코스피가 최근 또 하락으로 인해서 약간의 반등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고요. 근데 반면에 또 코스닥에서의 또 매물 가능성도 좀 있으면서 시장이 조금 혼조세의 흐름이나 또 박스권 등락의 가능성 이런 것들은 좀 있지 않나 이번 주 봐야 될 것 같네요. 네, 뚜렷한 상승 동력은 좀 부재하지만 그렇다고 또 크게 빠질 이유도 좀 없겠고요. 네, 그러면서 지금 또 글로벌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도 좀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개별주의 장세 흐름은 또 이번 주도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네, 관심 업종은 여전히 친환경 에너지 쪽 봐야 될 것 같고요. 뭐 수소라던가 2차 전지라던가 또 뭐 태양광 풍력 등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통신 서비스라던가 통신 장비 업종 이런 쪽도 좋은 것 같고요. 이쪽은 또 하반기 실적 기대감 또 올라가는 쪽들이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또 통신 서비스 업종과 이제 통신 장비주들 하반기 실적 기대감 쪽 봐야 될 것 같고 네, 휴대폰 관련된 부품주라던가 이런 쪽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철강이나 건설같이 실적 기대주들도 좀 가야 될 것 같네요. 네, 그리고 경제적인 수혜주들, 지금 뭐 위드 코로나 기대감 있으니까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뭐 카지노 업종, 뭐 유통주들, 그리고 의류 업종이나 컨텐츠 종목 등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듯 하네요. 네, 이렇게 해서 시향에 대한 부분 좀 체크를 해드렸고요. 그리고 이제 또 바로 또 연말 중국 철강 감산 기대감 주목할 종목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린다면 일단은 중국의 경기 부양과 함께 이제 철강 감산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코로나19의 기저효과가 좀 퇴색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원자재 가격이 좀 상승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. 또 코로나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또 재확산 이런 부분들 이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함께 올해 여름에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들이 겹치면서 중국 경기가 좀 둔화되는 움직임이 또 가속화가 좀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8월에 중국 차이신인 이제 PMI를 봤을 때도 49.2 정도로서 시장 전망치가 50.2였는데 지금 코로나19 영향이 심각했던 지난해 4월에 49.4 정도를 기록을 한 이후로 지금 50을 좀 처음으로 하회를 좀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. 네, 그러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가능성이라던가 또 부동산 시장이나 어떤 수출이 좀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 또 탄소 배출 감축 캠페인 등의 영향이 하반기에 또 성장 둔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그러면서 중국은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을 확대를 하면서 재정정책을 좀 완화할 수 있고 또 지준율은 또 추가로 낮추면서 유동성을 좀 투입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네, 그러면서 지금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다만 지금 특수채 발행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이 부분에 유효한 투자가 수개월이 좀 걸릴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철강 수요 회복기를 지금 내년 2분기 정도로 좀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동절기에 철강 감산의 시즌이 좀 돌입되고 더불어서 각 지방 정부별로 연간 생산량 감축을 위한 하반기 감산 계획도 발표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올해 연말에 발표될 예정인 이 철강업 탄소 배출 정점 시행 방안의 네, 로드맵이라던가 액션 플랜 등이 진행이 되는 데 따라서 철강 수급이 상당히 타이트한 수급이 이어질 수 있을 걸로 기대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네요. 네, 최근에 철강 가격도 좀 우상향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포스코의 주가 흐름도 좀 우상향의 기조를 이어가는 부분들이 있겠고요. 네, 그리고 이제 이런 철강 업종들에 대한 또 긍정적인 시각과 또 리포트들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중국의 경기 지표 둔화는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올려주고 있고 특히나 아시아 철강사들 중심으로 해서 또
기대감을 올려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그래서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 또 플러스 철강 감산에 대한 기대감은 또 저희 한국 기업들 특히나 철강 기업들의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올려주는 중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이라면 일단은 철강 금속 기업들을 다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포스코나 현대제철 뭐 세아베스틸 등 뭐 고려아연 이런 기업들도 있겠고요. 이 중에서 좀 더 또 관심 있게 보는 기업을 말씀드린다면 네, 포스코와 함께 현대제철을 좀 더 관심 있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그래서 이 종목들 조금 더 얘기 드리면 네, 일단 포스코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부터가 네, 연결 영업이익 기준으로 2조 7천억쯤 예상이 되면서 전년도 대비 310% 정도의 성장으로서 네, 고성장이 기대가 되고요. 특히나 이 기존 전망치도 좀 상회를 하면서 탄소강의 평균 출하 단가가 최근에 마무리가 되면서 하반기 조선향 후판의 인상분이 추가로 좀 반영이 될 수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. 그리고 네, 이 외에도 철스크랩 장입 비율이 확대가 되는 데 따라서 원가 요인이 좀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마진 스프레드가 전분기비 대비했을 때 톤당 6만원가량까지도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4분기에 피크아웃 이런 부분들의 뭐 얘기는 좀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130달러까지로 지금 급락하고 있는 철강석 가격으로 인해서 투입 단가의 반영은 지금 상당한 시차가 좀 존재를 하고 있고요. 게다가 지금 5월 이후로 급등하는 원료탄 가격의 본격 반영으로 인해서 4분기 투입 단가가 전분기 비해서는 상승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요. 반면에 4분기에 주요 실수요가량의 단가 협상 주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품 출하 단가의 상승폭이 좀 제한적일 수가 있어서 4분기에 마진 스프레드가 전분기 대비했을 때 다소 축소가 되면서 좀 숨고르기의 양상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최근에 반등하고 있는 중국의 철강 내수 가격과 함께 중국의 스팟 마진 스프레드가 정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. 거기다가 지금 또 중국의 이런 또 감산에 대한 부분 기대감이 있으면서 경기 부양 기대감도 같이 좀 있는 만큼 네, 철강주들의 또 긍정적인 시각을 또 계속 좀 가져가 봐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. 그래서 탄소 중립에 따라서 타이트한 이런 철강 수급 이런 부분들 내년에도 유효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포스코를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네, 역시 또 3분기 실적부터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지금 7,600억 정도가 예상이 돼서 전년 동기 대비 지금 기저효과가 커서 2,200% 성장으로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컨센서스가 지금 6,300억 예상이었는데 이를 상회할 수 있을 걸로도 기대가 되고요. 특히 중국 수입재 감소로 인한 유통가격 상승에 더해서 조선 3사 쪽의 후판의 가격 협상도 완료가 됐기 때문에 판재료 스프레드의 예상치가 크게 좀 개선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. 또 봉영강유 쪽도 스프레드가 64,000원 정도가 전분기 대비 개선이 됐을 걸로 추정이 되고 있어서 최근에 뭐 철강 가격 고시제가 유연하게 적용도 되면서 철스크랩 가격 상승세가 판가에 그대로 좀 전이가 된다라는 점에서 기대치를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3분기 실적 호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, 거기다가 또 4분기 실적은 판재료에서 소폭의 스프레드 감소는 좀 예상이 되는데 봉형강류에서는 좀 추가적인 스프레드가 개선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요. 또 최근에는 철강석 가격의 급락세가 좀 나온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철스크랩 급등세가 주춤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또 판재료 판가 흐름도 전체 시장 대비 양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현대기아차 같은 자동차 강판의 가격 인상 가능성도 있는 중에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, 그래서 지금 현대기아차 물량 중에 30%가량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 물량에 대해서 5만원 이상 인상 기대되고 있고요.
또 내수 물량도 추가적인 협상에 기대도 되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도 추가적인 개선에 대한 기대가 된다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, 그래서 연말까지 실적 개선 기대되고 있고요. 그리고 내년에 대한 부분도 지금 뭐 중국의 이런 부양책 또 감산 이런 등을 통해서 수혜를 볼수 있는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뿐 아니라 이제 내년 실적 기대감도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중장기 관점도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. 네, 그래서 현대제철은 특히나 최근에 외국인 기관들 수급도 좀 들어오면서 상승세 좀 나오고 있고요. 네,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종목이 될것 같네요. 네, 이렇게 해서 또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까지, 네, 좀 철강 감산, 중국의 철강 감산에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 말씀을 드렸는데, 잘 참조해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매일경제TV에서 성장 주도주만 공략하고 있는 이선영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